3점을 따내야 합니다. 2022 K3 리그 7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FC 목포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 말씀의 백형기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팀 모두 승리가 굉장히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출발한 이후에 현재 두 팀의 상황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FC 목포도 2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승점 3점이 누구보다 절실한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의 현재 성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인석환, 박태홍, 이뮤석, 정현식, 박창호,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선수가 나옵니다. 네,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창원시청과의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인석환 선수와 최전방의 김소웅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맞서는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유재호, 박선용, 김성진, 박승열, 이유찬, 김동욱, 박재성, 김도윤, 김원민, 주영재 선수가 나옵니다. 네, 득점이 조금 저조한 시즌 초반에 FA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 FC 목포 위치합니다. 자, 뒤쪽에서 이민우가 짧게 내줍니다. 노동관. 자, 역시 시즌 초반에 부산교통공사는 이 센터백 두 명이 굉장히 넣어요. 중앙에서 달려갑니다. 자, 짧게 내줬고 이민우가 왼쪽으로 그대로 슈팅! 네. 정규신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지금 오버래핑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순간적으로 FC 목포 수비진들의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노출된 장면이었는데 네.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중앙 쪽에서의 짧은 패스 이후에 왼쪽 공간 네. 조금 더 갖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트래핑 이후에 노동건의 패스 네.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던 김소웅. 자, 지금 노동건이 왼발로 조금 낮게 네. 잡아놓고 자, 뒤쪽 오른발 슛! 네. 아직 있어요. 자, 접어놓고 좋은데. 골! 결국 들어갑니다. 아, 정말 7점 타이기네요. 네, 김소웅의 득점. 부산교통공사 한 점 리드합니다. 자,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일단은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만 김소웅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다른 방도가 없죠. 네. 아,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던 부산교통공사. 네. 홈에서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오랜만에 이 홈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네. 순간적으로 앞선 장면에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대응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던 목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차례의 슈팅 그리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던 김소웅. 뭔가 포효하는 저 장면이 선수들의 유찬 왼발로 중앙 쪽 아, 머리 떨궈놓고 아, 김동욱 선수가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긴 했습니다만 슈팅으로는 연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김동욱 선수도 이 동료가 헤딩하는 그 궤적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긴 했거든요. 네. 아, 하지만 약간은 조금 앞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곧바로 오른쪽 속도가 살짝 죽었습니다. 박선영 그대로 얼리 크로스 아, 헤딩! 아,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 또 크로스가 굉장히 잘 올라왔고요. 네. 김동욱 선수의 헤더였지만 지금은 김유성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이 제공권에 있어서 조금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경기 진행됩니다. 선수 한 명 쓰러져 있고 접어놓고 좁은 공간. 좋은데요. 자, 중앙에서 아크 정면 왼발 슈팅. 회심의 슈팅은 박청혁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 지금도 이 김동욱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자신에게 모여있는 수비 사이로 또 동료에게 패스기를 내줬고 마지막 이 슈팅 찬스가 있었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걸리지 못했습니다. 네. 김유성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영준이 막아섰지만 이유찬 이겨내면서 들어갑니다. 이유찬! 좋아요. 이유찬! 이유찬! 아하! 박청율 선방! 아, 정현우 감독의 코칭이 또 바로 빛을 발할 뻔했는데 네. 아, 마지막 순간 이 슛! 있습니다. 코너킥 진행됩니다. 조금 낮게 아, 머리에 맞고 네. 아, 파포스트를 바라봤던 헤더 목포의 선수들 모두가 머리를 네.
움켜쥐었습니다. 자, 유재호 선수가 또 오랜만에 올라와서 또 헤더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네. 자, 지금은 뒷걸음질 치면서 헤더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임팩트가 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속도 살리면서 수비 한 명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신영준! 신영준인데요. 접어놓고 왼발! 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 2대0! 지금 부산교통공사 이 한 번의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네. 앞선 장면에서 이민우 선수가 재치 있게 수비 한 명을 제쳐냈고요. 그리고 신영준 선수의 왼발 클래스 여전합니다. 네, 와 정말 준비했던 셀레브레이션까지. 와 지금 이민우 선수의 이 크로스 너무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신영준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에 잘 걸리게끔 세컨드 터치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신영준 선수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즌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트 났는데 네. 홈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멀티골을 장렬시키는 부산교통공사 또 후반전에 또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인호 감독이 김윤성 카드를 조금 이른 시간에 꺼내들면서 카운터를 노렸는데 오히려 카운터를 맞았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정현우 감독이고요. 네. 중앙 쪽에서 이 활발하게 기동력을 바탕으로 침투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산교통공사보다는 확실히 부족한 목표거든요. 네. 후반전에 교체카드 어느 타이밍에 활용할지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감독들의 확실히 김윤성 선수가 제공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동욱 선수도 일단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목포, 오른쪽에 부산이 위치. 중앙 쪽에서 소유권을 목포가 가져옵니다. 자, 기회예요. 살짝 밀어줬어요. 김윤성 들어갑니다. 김윤성! 골! 김윤성입니다. 와, 지금도 이 김윤성 선수가 상대 수비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지컬로서 이겨냈고요. 네. 마무리 슈팅은 골대를 향한 마지막 패스라는 명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슈팅이었습니다. 역시나 목포의 득점은 김유성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자, 지금도 박청희 골키퍼도 전혀 손 쓸 수 없는 대각 슈팅으로 또 꽂아버리고 있는 김유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중앙 쪽에서 원터치 박사 좋은데요? 박성열 아직 있습니다. 반대편 골! 말도 안 되는 득점 금동호. 자, 지금 채 1분이 됐나요? 곧바로 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지금 부산교통공사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스코어 2대2. 와, 지금 너무나도 강렬하게 몰아붙였던 FC 목포고요. 네. 지금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박승희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서 동료를 바라봤던 시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 정말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측면에서 달려갑니다. 이유찬 낮은 크로스 잡아놓고 뒤쪽 아크 정면. 박승열 선수의 오른발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박승열 선수의 오른발에 예쁘게 온 볼은 아닌데 네. 충분히 또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아, 지금은 박승열 선수 너무나도 아쉽겠네요. 네. 자, 앞쪽에 유성 지켜내면서 중앙 쪽 연결 김동욱 짧게 박승열 원투 패스 박승열 네. 박승열. 어, 지금은 거의 탱크였어요. 네. 지금 넘어지면서까지 집중력을 이어가 보려 했던 박승열 선수고요. 네. 자, 목포도 중앙 쪽에서 이런 아기자기한 패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충분히 또 그런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속도 올리면서 신영준. 자, 과감해야죠. 신영준 박스 안까지 진입. 신영준 오른발. 네. 마지막 굴절과 함께 정규진 골키퍼의 정면. 자, 지금 앞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다른 선수들이 잘 가져갔기 때문에 신영준 선수에게도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사실 오른발 각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왼발에 조금 더 자신이 있는 신영준 선수다 보니까 약간 주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패스 등지면서 아, 돌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김윤성의 패스 김동욱인데요. 네. 자,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넘어지면서 우선 수비에 성공했던 부산교통공사. 자, 이 김윤성 선수가 오늘 피지컬을 굉장히 본인의 장점을 10분 잘 발휘를 해주고 있고요. 네. 아,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직접 해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겨내면서 빠져나옵니다.
김유성 직접 슈팅. 아 정말 중앙 쪽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공격 숫자 좋은데요. 이유철의 패스 박스 안에서 반대편 골! 이번에도 김유성. 와 오늘 김유성 선수의 날이네요. 김유성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를 나섰는데 네. 목포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 바로 역습 아닙니까? 와 찾아온 역습 찬스도 마침표는 김유성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김유성의 멀티골 이제는 목포가 역전의 성공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 경기를 목포가 뒤집네요. 네.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라인 잘 보면서 조절을 했고 지금 순간적으로 목포가 워낙에 공격 숫자를 잘 가져갔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뒷걸음질치면서 수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김유성이 벤치까지 달려가서 이 모두가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아, 자 좋아요. 좋아요. 김동욱 오른발 여기서 네. 자 헤딩이 박청용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자 지금도 네. 자 중앙 쪽 자, 어렵게 패스 연결 박스 안에서 신영준 슈팅! 네. 자 지금 박태용 선수의 마지막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코너킥으로 우선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정규진 골키퍼죠. 자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약간 정규진 골키퍼가 박태용 선수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슈팅을 끝까지 시도하던 박태웅 선수의 다리와 충돌을 좀 했고요. 네. 지금 여기서 끝까지 일단은 신영준 선수가 볼을 지켜보려 했고요. 네. 정규진 골키퍼가 다음은 여전히 목포의 골문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뒤쪽! 뒤쪽! 아하! 마지막 정규진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지금 노동건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한번 나왔는데요. 네. 약간은 회전이 걸리면서 임팩트가 정확하게 걸리지 못했습니다. 자 머리를 감싸 쥐었던 종료가 되는군요. 네. 부산교통공사와 FC목포의 K3리그 7라운드 경기 FC목포가 3대2 역전승을 가져가면서 원정 팬들을 향해서 잊지 못할 선물을 선사합니다. 네, 양팀 모두 승리가 굉장히 절실했던 경기였는데 네. 결국에 웃는 쪽은 목포였고요. 김유성 선수가 터져줬다는 점 공격 쪽에서의 다양성이 좀 확보됐다는 점에서 목포는 오늘 경기 승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 정말 FC 목포로서는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정인호 감독이 승부수를 띄웠던 김유성 카드 이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정인호 감독의 지략 그리고 용병술이 빛이 났던 경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이 효율적인 역습을 잘 차단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부산교통공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1무 3패.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홈팬들이 굉장히 또 열광적이기로 유명한 부산교통공사잖아요. 네. 네, 홈에서 또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던 부산인데 지금 홈에서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 좋지 않은 흐름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김기아 감독이 조금은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너무나 뜨거웠던 7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와 FC목포의 경기, FC목포가 역전승을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형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안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